네, 요 오디오는 블루투스 기능이 돼서 통화도 하실 수 있고 음악 같은 것도 들으실 수 있고 네, 이 모니터가 이제 5.7인치 LCD 이 데버켓은 3핀 타입으로 네. 적용되어 있어서 좀 큰 차에서 훔쳐온 거죠? 네, 기술을 그렇죠. 저희는 공투 이상급에서 적용되어 있던 것들을 저희는 네. 미니에도 적용을 해놨습니다 네. 전방문이 오픈도어가 됩니다 이렇게 대방형으로 저희가 새로 여기 3톤급하고 3.5톤급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30과 35의 공통점이상은 이 35에서 설명을 드리고 데버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장비를 고객님들이 구입을 하실 때 이 데버켓과 여기 있는 쪼꼬캣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봄버캣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키커플러도 드립니다. 네. 네, 이 데버켓은 3핀 타입 네. 적용되어 있어서 그 덤프 각도를 활용해서 상차를 하실 때 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버켓 실린더에 보호 커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중으로. 네, 저쪽에 보시면은 암 실린더에도 보호 커버가 적용되어 있고, 네. 여기에 보시면은 붐 실린더에도 실린더 보호 커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30하고 35 모두 회전 라인을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LED 램프가 이 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고 LED 램프가 이쪽이나 그 이쪽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파손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안으로 쏙 넣어서 지금 보시면은 붕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 장비는 좌로 50도, 우로 70도였죠. 예. 그래서 좌측의 각도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네. 하는 고객분들의 요청사항이 많아서 네. 좌측으로 66.5도, 네. 우측으로 53.5도로 이 붕싱 실린더가 요 반대쪽에 있었어요. 근데 네.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운전실에 앉았을 때 이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작업을 많이 해서 요 실린더가 이 바깥쪽에 있으면은 파손이 될 그렇지 것 아무래도 실린더 로드가 많이 빠져나오니까 이쪽에 네. 그것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이쪽에 놓았습니다. 네. 네. 트랙 프레임을 보시면은 여기가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그래서 토사 배출에 용이하고요. 이게 주행 모터인데 저희가 1속, 2속 자동 변속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2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부하를 받으면 자동으로 1속으로 변환돼서 저희가 이 보조 웨이트를 기본으로 네. 제공을 해드립니다. 100kg 보조 웨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무거운 중량물 작업이나 불착 작업을 하실 때 네. 롤링이 훨씬 적고 보시면은 그리스건을 거치할 수 있도록 구성해놨고요. 이쪽이 그리스건이구나. 네. 아, 나 저희는 파손되지 않는 위치로 이렇게 번호판. 그러니까 기둥이 네. 두 개인 이주식입니다. 이주식 캐노피. 이주식 캐노피고 네. 탈착이 가능합니다. 네, 볼트로. 네, 여기 있는 볼트를 풀면은 네. 손쉽게 혼자서도 풀 수 있게 네. 굉장히 쉽게 이제 수화기가 오른쪽에 달려있네요 그죠 이쪽에 네, 저희가 두산 OEM 엔진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네. 네. 이 개방성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네, 지금 오픈도어가. 보시면은 엄청나게 넓게 열려서 준비하시기도 편하고 네. 필터 이런 필터의 위치들도 굉장히 접근이 편하게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아, 도자 실린더 커버가 돼있고 먼저 이곳에 발 받침대가 있어요 발을 올려놓아서 경사지에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실 수 있고요. 노즐이 있어요. 네. 이렇게 캐노피 장비인데 노즐이 있습니다. 네. 히터. 네. 캐노피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네. 히터를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네. 그 모니터 위치가 기존 장비는 요쪽에 있었어요. 모니터 요쪽에 네. 있어서 작업을 하시다가 네. 모니터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네. 가야 했는데. 네. 작업을 하다가 바로 보기 편한 위치 네. 이 비대제어 조이스틱이 적용되어 있어요 비대제어 조이스틱 이게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레커 작업이나 1A, 2A 네, 회전 작업을 하실 때 요 비대제어 조이스틱으로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네. 보이시는 것이 도저 레버예요 아 도저 레버 네, 도저 레버도 굉장히 잡기 편하고 조작하기 쉽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도저 이 스위치는 1속 2속 변속 스위치입니다 1속. 주행 변속 작업을 하다가 변속을 할 때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 저희가 바꿔놨고요 여기 누르는 거랑 자 토끼 네, 거북이 아 거북이 그냥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히터 스위치입니다.
히터의 강약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히터. 네. 아, 약하게, 중간, 강하게. 네네. 오토아이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오토아이들. 네. 장비를 작업하지 않을 때는 아이들, 네. 아이들 앞에 떨어져서 연비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여기에 12V. 12V. 파워 소켓이 적용되어 있어서 전자기기들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컵홀더. 컵홀더. 네. 네. 컵홀더가 있어서 네. 물병이나 뭐 컵, 핸드폰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이제 30하고 35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일단은 엔진은 똑같습니다. 네. 엔진은 똑같고 엔진의 출력과 마력도 똑같은데, 근데 펌프의 유량이 펌프의 유량 35가 훨씬 높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겠죠. 힘이나 속도가 네. 35가 조금 더 빠르고요. 네. 전폭이 네. 전폭은 1550mm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트랙 길이가 전장이 길인가 길어? 네, 140mm 네. 140mm 정도 더 길어서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프론트 길이가 네. 안 길이는 비슷한데 네. 군 길이가 3호가 약 0.5m 정도 더 깁니다. 아, 지금 딱 봐. 그래서 네. 3호가 덤프 높이가 30보다 네, 약 덤프 400mm 더 높아서 아, 네. 그래서 25톤 덤프 트럭에 굉장히 수월하게 상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0 장비 같은 경우는 네. 캐빈 사양이나 캐노피 사양 모두 네. 3톤 미만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톤 미만 장비는 자격증을 따실 때 시험 없이 교육만 교육기술을만 네, 일정 시간에 교육을 네. 하루 6시간씩 이틀 네. 네. 교육 받으면 돼요.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캐빈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여기에 LED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 운전실이 풀 클래스 도어로 적용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바깥쪽을 봤을 때 시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전방에 요 문을 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전방 문이 오픈 도어가 됩니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네. 그러면은 딱 밀면 되고 들어오고 유리를 적용해 놓아서 상방 시야성도 저희가 굉장히 좋게 하나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선글라스 보호관함이 이렇게 있어서 안경이라든지 선글라스. 네, 이 모니터가 이제 5.7인치 LCD 모니터고요. 5.7인치. 네. 이렇게 보면 후방 카메라. 아, 후방 카메라. 후방을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요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불창 모드냐, 이제 뿌레카 모드냐, 찍게 모드냐, 요거를 선택하실 수 있고, 스위치에서 옆에 숫자는 뿌레카나 찝게 이런 거에 유량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각종 소모품 주기가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품들이 이제 교체 주기가 오면은 모니터에서 알려줍니다. 요 캐빈 장비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세기 조절. 네, 그리고 소리가 벌써 틀려요. 네, 요 오디오는 블루투스 기능이 돼서 통화도 하실 수 있고 음악 같은 것도 들으실 수 있고 블루투스 램프도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직물 시트지. 등시트고 열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 캐빈 장비는 TMS가 달려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본인 장비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네, 디자인이 이제 그 소형 기종의 신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